먼저 사이드 패널을 제거를 하고 사이드 패널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둡니다. 자, 자, 전면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는데 방해가 되는 전면 팬들과 하단의 하드디스크 트레이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의 부품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한번 부품들을 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전면에 360mm 라디에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단에도 360mm 라디에이터가 자, 제가 계획하기로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바로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공간이 만만치 않군요. 그러면은 반대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네. 반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수로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압박하지만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어차피 지금 전면 라디에이터 팬은 이쪽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통과 펌프를 같이 장착을 하게 되면 거의 꽉 차는 형상이 나타나겠네요. 자, 케이스 준비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각 부품의 워터블럭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스템의 CPU 블럭은 히트킬러사의 제품으로 이 제품은 국내 유통사랑 제휴해서 만든 OEM 제품이네요. 자, 일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기존에 사용하던 쿨러에 의해서 묻어있는 이 서멀 그리스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클리닝용 티슈, 물티슈 아니고요. 물티슈 아닌데 알코올 같은 세정제가 들어있는 성분인데 그걸 사용하는데 뭐 별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멀 그리스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자,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뭐 소켓에서 CPU를 제거를 해서 이 소켓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하곤 하시는데 뭐 사실 그럴 필요는 없고 CPU 표면만 깨끗하면 됩니다. 자, 적당히 됐으면 자, 이제 새로운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야 되는데요. 제조사에 따라 다른데 히트킬러 블록에는 서멀 그리스가 같이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순행 시스템을 만드실 때는 미리 서멀 그리스를 충분한 양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적당량을 도포하고 이걸 도포하기 전에 미리 쿨러가 어떻게 장착될 것인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서멀 그리스를 바르고 나서 바로 CPU를
장착을 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런 매뉴얼을 참고를 꼭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소켓에 막는 장착법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소켓에 따라서 장착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2011 소켓이기 때문에 백플레이트가 따로 필요 없이 기본 백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나사만 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115X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매뉴얼을 보니까 백플레이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대부분의 워터블럭들이 115땡 소켓 시리즈에서는 백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2011 소켓에서는 백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각 워터블럭의 매뉴얼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머를 바르기 전에 미리 부품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서머를 바르고 나서 바로 부품을 장착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자, 매뉴얼을 보고 잘 따라하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히트킬러 워터블럭은 처음 사용해 보는데 뭐 사실 별로 뭐 다를 게 없네요. 매뉴얼을 보니까 메탈 워셔, 금속 와셔를 사용을 하고 스프링을 끼우고 친절하게 이렇게 써 있네요. 자, 미리 한번 데워보고 갑니다. 자, 이렇게 데워보고 아, 이렇게 장착이 되는구나. 자, 스프링이랑 와셔를 미리 결합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를 바른 다음에 바로 블럭을 장착해야 되는 이유는 별건 아니고 서머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머를 바르고선 뭐 블럭을 올릴 때는 웬만하면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뭐 뗐다 붙였다 해도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새 블럭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필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새 워터블럭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얘를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시던 블럭을 재사용하시는 경우에는 CPU랑 마찬가지로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필름을 제거하겠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준비시켜 놓고, 자, 서멀 그리스를, 자, 보통 115땡 소켓의 경우에는 가운데 콩알만하게 짠다고, 쌀알만하게 짠다고 얘기를 하는데 2011 소켓의 경우에는 CPU 다이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 길게 짜줍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CPU 블럭을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운데와 옆으로 치우치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가운데가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반대쪽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구상한 수로가 있으면 그거를 고려해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임기응변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히트킬러 로고가 똑바로 보이게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살짝 올려놓고 처음에는 그냥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살짝만 올려놓는 거예요. 자, 살짝만 자리만 잡고 그 다음에 나사를 조일 때는 자, 이렇게 자리를 일단 잡았고 이제부터 나사를 꽉 조일 텐데 나사를 조일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를 먼저 조이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조이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1, 2, 3, 4 이렇게 조이게 되면 1, 2를 조인 순간에 이쪽으로 힘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이 떠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살짝 조금씩 한 번에 꽉 조일 필요 없고 조금씩 대각선 반대편 순서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워터블럭에 들어오는 나사들이 손나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손나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만약에 나중에 시스템을 구동해서 가지고 온도가 좀 이상하다,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장력이 쿨러 블럭을 너무 강하게 결합한 것이 아닌가, 약하게 결합하신 것이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됩니다. 충분히 단단히 결합이 된 것 같고요. 자, 사실은 제가 메인보드 블럭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메인보드 블럭 할까요? 예, 준비했으니까 메인보드 블럭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램을